안녕하세요. 장가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도 영상 예배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어서 신앙을 인도한 제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찬양 콩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찬양 인도자라면 누구나 궁금해하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그런 장르이지 않나. 제가 짜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나누려고 해요. 제가 짜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은 찬양 인도자분들이 또 계시니까요. 다양한 방법들을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과 방법을 찾아서 한번 찬양 사역에 임하셨으면 좋겠네요. 모든 찬양 인도자님들 화이팅입니다. 지금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지금 시기에 필요한 콘티에 대해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티 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절기에 맞게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성탄절, 부활주일, 사순절 그런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죠. 오늘은 사순절에 대해서 한번 콘티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들이 있는데요. 저는 가는 콘티를 쓸 때 짜잔 성경책 일단 필수 그리고 요 찬양집을 활용을 합니다. 인터넷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여기에 또 꿀팁을 드리자면 주제별로 찬양이 또 리스트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해서 한번 짜볼 예정이에요. 일단 기도를 하고 보통 그 저희 교회는 청년교회는 20분에서 25분 한 4곡에서 5곡 정도 곡을 짜거든요. 이렇게 제목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는 곡 한두 곡 정도는 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청년들이 또 찬송가를 알게 됨으로써 분들과의 소통도 있고 이 찬송가가 주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90장 일단은 가사가 묵상이 되는 그런 곡들을 쭉 나열을 해요. 콘티를 쓸 때 되게 신중해지고 확실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회중과 함께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찬양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생각나는 또 찬양이 있거든요. 생각났을 때는 또 인터넷 통해 또 검색해보면 다르죠. 여기도 주제별 찬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리스트가 정리가 되었으면 곡의 순서를 정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저는 처음에 느린 곡으로 시작해서 빨라졌다가 마지막에는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곡 하는 편이에요. 선택하는 편이에요. 어노인팅에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이 찬양이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때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을 청년들이 많이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곡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곡을 하려고요. 중간 템포의 곡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나의 죄를 씻기는 이라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 이 두 곡이 연결이 되거든요. 한번 들어볼까? 아, 좋아요. 들어보면서 잠깐 끝을 마지막 한 곡이 남거든요. 모두가 알 수 있는 곡. 저는 마지막 곡을 여호와께 돌아가자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첫 곡은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잘 모르시는 곡이기 때문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했고요. 그리고 나의 죄를 씻기는 그리고 만왕의 왕을 주께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첫 번째 곡은 코드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기억이 잘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한번 갔다 같이 한번 더욱 사랑 존귀한
혹시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 곡도 추천드립니다. 모두 다 아는 곡이죠?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코드를 정리를 하고, 저는 암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를 듣고 상상을 합니다. 상상 찬양 인도를 하는 거죠. 꼰대지 않은 게 여러분 어려우시죠? 이 콘티도 그대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또 기호에 맞게, 또 예배에 맞게, 그리고 묵상하는 대로 또 곡을 바꾸셔도 좋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그게 있습니다. 이게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찬양을 잘 모를 때는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이렇게 전티를 한번 짜봤습니다. 찬양 인도 필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콘서트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쁨이네요. 얼른 콘티를 짤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 곡들을 묵상하면 오늘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